8월 7일 예배일 토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차례로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이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으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광고드리면 내일 있을 예배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그 외 모든 예배와 모임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더불어 우리 여름 성경학교 각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와 기도 또 사랑과 관심을 여러분 많이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망각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셋째를 낳은 한 집사님 제가 축하하기 위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셋째를 낳으셔서 그 전에 두 아들이 있었고요. 또 셋째도 아들을 낳게 돼서 출산 그 축하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처음 아들 둘을 낳기 전에 그러니까 남편 집사님을 만나고 연애하고 또 신혼 삶을 살 때는 다들 그 집사님께 천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낳고 또 남편과 한 5, 6년 그렇게 살다 보니 본인이 군대 훈련 교관이 되고 말았다고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출산하지 않겠다고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또 셋째를 가지시고 셋째를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오늘 신방은 축복 축하 신방으로 할까요? 위로 신방으로 할까요?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기억상실증에 빠진 망각증에 빠진 제 머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청박지축 두 아들의 청개구리와 같은 큰아들과 같은 남편 절대로 셋째는 없을 거라고 다시 출산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셨던 그 집사님이 그 전에 그 두 아들을 낳고 또 남편까지 그 세 아들이라고 생각한 그 힘든 천사였던 분이 괴물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서 셋째는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기억을 싹 잊고 또 사랑스러운 예쁜 셋째를 낳으셨습니다. 아, 왜 내가 이렇게 예전 것을 잃어버렸을까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분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습니다. 사실 그거는 행복한 기억상실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이 망각증, 기억상실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린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이 사사기 전체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그 애굽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탈출해 나왔는지 그것을 다 잊어버렸죠. 누가 그들을 구원해 주었는지
그리고 그 광야의 40년의 삶 가운데 낮과 밤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때에 따라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분을 잊었습니다. 또한 이방 땅을 차지해서 그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갔을 때 그 땅을 차지한 이방 백성들을 다 몰아내시고 쫓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여 정착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거 다 잃고 잊어버리고 또한 그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도 다 버리고 제멋대로 자기 뜻대로 사사기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내용이 바로 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을 비롯해서 사사기 전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가? 영적 망각증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꼭 붙들고 기억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도다. 여기서 먼저 앞부분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이란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 이 얘기는 곧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영적 망각증에 빠지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적 망각증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은혜의 삶, 감사의 삶,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새로운 소망의 삶, 새로운 비전의 삶으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골방에서 늘 울면서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아무것도 몰라 늘 슬픔 가운데 허무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신,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일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든 것 다른 것 하나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고와 공로로, 내 손에 쥐어진 것으로, 내 머릿속의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인간의 어떤 권세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볼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를 이 지옥과 같은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희를 그 족쇄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출애굽과 같은 구원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직 항상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답답한 문제가 계속해서 내 앞에 쌓여든다면 여러분 다른 것 고민하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 질문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문제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누구 만나야 합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까? 하기 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떤 문제도 해결받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곳에 다른 곳에 기대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과 돈의 희망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능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군사를 조직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지요. 종된 곳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곳에서 신음과 고통 소리를 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고통 소리와 신음 소리 내었을 때 우리를 그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기억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가장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12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죠.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들, 그 열조들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국, 열조, 우리 조상들이 믿고 따랐으며 그 조상들과 함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요셉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이어오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 열국, 열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약속을 지켜주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우리 연동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연동의 재단은 힘이 있습니다. 물론 위치도 좋고요, 뭐 재정도 든든하고요,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분들이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물론 그래서 힘이 있는 것도 맞지요. 하지만 그런 조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127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7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한 교회로, 힘 있는 교회로 서 있게 된 것은 127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27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도 내년에도, 150주년에도, 200주년에도 분명히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한 말 조선 땅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바로 직전에 우리나라는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우리 연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는 온갖 핍박을 이겨내며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6.25 전쟁 때는 이 예배당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또한 역동의 근현대사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연동교회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우리 열국들의, 열조들의 하나님, 우리 연동교회 믿음의 선배의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27년까지 지켜주시고 과거에도, 지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몇 식당에 단골처럼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단골 식당에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맛이 지난번에 갔던 때와
동일한 맛있는 음식을 내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식당의 전통적인 그 맛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골집에 항상 갑니다. 미국에서는 맥도날드 햄버거집이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라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맥도날드가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습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일할 때 우리 청년들은 뭐 한국이나 외국에 방문해서 다시 미국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게 맥도날드 햄버거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맥도날드 햄버거의 맛을 잊지 못해서 외국에서 먹었던 맥도날드보다 미국에서 먹었던 동일한 맛의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들어오자마자 미국에 오자마자 맥도날드 햄버거집에 갑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설렁탕집에 갔을 때 아버지 때부터 먹었던 설렁탕의 그 맛이 지금 내 때까지도 동일한 맛을 내서 그 설렁탕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럼 맛집에 가보면 식당이 허술합니다. 메뉴판도 붓글씨로 쓴 30년, 40년 전 그 메뉴판 그대로죠. 뭐 식당도 지저분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식당에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식당엔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힘이 있으려면 신실하게 변함없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만이 나의 힘임을 잊지 말고 그분만 따르고 그분만 의지하게 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열조, 내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신실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영적 망각증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자신의 자기들의 조상들을 구원하고 자기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정착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40년 광야를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며 수백 년 그 땅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 127년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욱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늘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 결단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또 주일을 기다리는 예비일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은혜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하는 각 우리의 교육부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와 폭염에 온 성도와 이웃, 또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휴가로 출타 중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연동의 우리 권속들 위해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힘들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사역자들, 연동의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연동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중보가 필요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 우리 구역 식구들, 기도의 중보자들,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며 혹시 기억되고 여러분의 구역에 속한 우리 성도님, 환우들이 있으면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영우 집사님, 정근숙 집사님 스스로 회복 중에 계십니다. 박창실 권사님 항암 가운데 저희들 계속해서
저희들 이렇게 영적 전쟁을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 박찬식 권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손지연 집사님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시고 항암 투병 중에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김정자 집사님 항암 투병 중에 계시며 이재순 집사님도 또한 종양에 또 그 가운데 계속해서 저희들 병상에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현주 집사님 또 이렇게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시는데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신현주 집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김동성 장로님 우리 김영광 집사님 이효석 집사님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하용호 집사님 또 특별히 우리 최정신 권사님 위해 우리 중환자실에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시는데 반드시 우리 최정신 권사님 의식을 회복하고 또 우리 가족들과 연동의 식구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최정신 권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현 집사님 우리 타 교회 집사님이신 우리 강사겸 비택 장로님 아버님 되시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십니다. 의식을 회복하고 또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장문식 집사님 문장열 장로님 최중혜 성도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양수 집사님 윤동희 집사님 홍영수 사모님 그리고 우리 김정윤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윤자 장로님 위해서도 또한 이렇게 함께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병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치유와 회복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여러분 가족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새벽 제단을 세우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저희들 결단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기억하셔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특별히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조상들 나의 믿음의 선배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고 변함없이 지켜주시며 나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주님만을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있을 주일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곳곳에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릴지라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기쁘게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부 주일학교가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 그 가족들이 함께 주일학교 특별히 저희들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참여할 때 부족함 없게 하시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믿음의 씨앗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이웃들 그들을 위해 시원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주께서 바로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휴가로 출타 중에 우리 연동의 권속들 어디 있든지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죄악의 길로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힘들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역자들 특별히 연동에 속한 모든 디아스포라 군대와 유학 중에 또 먼 곳에 출타 중에 또한 저희들 그곳에서 먼 곳에서 우리 연동의 제단을 섬기며 영상으로 유튜브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연동에 속한 관석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일들을 저희들 항상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동에 속한 성도님들 가운데 중보가 필요한 환우들 우리 구역 식구들 기도의 중보자들 특별히 목회자들과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저희들 피택을 받아 교육을 받고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역사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영적 기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안찰의 손으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그 육신과 마음의 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복에 복을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우리의 어려움이
마음이 이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저희들 새벽 제단을 지키는 모든 백성들, 특별히 새벽에 일어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여 복을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승리하는 여호와이시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가신 이 새벽 제단 가운데 함께 서게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닥쳐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를 늘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성취하시며 내 길을 늘 내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결단하여 나아가오니 이 새벽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루 잠자리에 들을 하루의 삶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오니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드리는 곳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예배가 오직 풍성하게 채워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 서로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저희 교회 저희들 주일학교 각각의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그 주일학교에 그 여름 사역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전을 지켜보하시고 건강을 돌보아 주옵시며 줌으로 또 영상으로 함께 그 여름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준비한 손길에 축복하시고 함께 참여한 모든 자녀들의 그 마음속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코로나와 폭염 가운데 우리 성도들, 연동에 속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중보에 확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휴가로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건강을 지켜보아시고 그곳에도 믿음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시며 주악의 길로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또한 수많은 사역자들과 연동의 디아스포라들, 저희들 군대 또 유학 중에 출타 중에 여러 문제로 먼 곳에 있는 우리 연동의 가족들이 싸우니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연동의 제단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보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이름을 불러 저희들 기도했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께서 친히 그 외롭고 쓸쓸한 병상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안찰의 손으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으로 그 옥문을 열었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 환우들의 몸속에 환우들의 마음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그 마음과 그 육신의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 모든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족을 위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큰 힘이 없게 하옵소서. 그 야베스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과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오직 주의 영광을 돌리는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주여 가장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며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가정과 또 일터로 또 여러 가지의 문제로 살아갈 때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악한 세력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보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며 살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마치유 역사하심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구원 이후의 삶 가운데 항상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 새벽기도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우리 현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